좀 추천 많이 받은 게임들입니다. 또 해미가 또 에르메스랑 또 파티 가는데 파티 가서 노는 것보다 항상 준비만 해. 아 얘는 누구야? 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. 얘가 에르메스인가 그럼? 그리고 발도 보면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? 그죠? 얼핏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딱 봐보면은 지금 얘 이거야. 오케이, 일단은 할로윈 파티부터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 다 답이 나와 있네. 나 알겠다. 이거 아니야? 할로윈? 하이 이건가? 어 나름 괜찮죠? 여기에는 이거? 나 완전 코디 짱인데? 어 마녀 모자 빗자루도 들려주고. 자 이거 펌킨 것도 그리고 펌킨 또 됐 끝! 와 얘가 너무 충격적이다. 와 이런 게 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. 와 얘가 너무 충격적이야. 나 근데 왜 이렇게 구려? 와 이거 프린트도 할 수 있네. 와 이건 근데 진짜 프린트 할 만하다. 와 너무 멋있어. 뭐지 이거? 약간 탈수당한 악마? 2002년 같기도 하고.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진짜 대사까지 완벽해요. 와 이런 옷 입고 와서 나한테 옷 못 입었다고 뭐라 하면은 나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서 약간 눈물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. 야! 아니! 아! 뭐! 아이! 야! 어! 그리고 나 옷 나름 잘 입은 것 같은데 왜 35점밖에 안 줘요? 35점을 줘? 너무 짠데? 이거 어디서 샀을까? 나 다 딴 데서 산 것 같은데. 자 다른 데도 해봅시다. 이거는 100점 맞기 목표보다는 그 에르메스가 이런데 어떻게 입고 나오나 그게 궁금해졌어요. 별로 100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는 안 하는데 어 이거 베르사유 파티. 자 그 다음에 악세사리. 원래 이런 게 파티예요 여러분. 아 화장도 할 수 있고 뭐 귀걸이도 할 수 있고. 자 이러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야 어디 뭐 자이로드롭 타고 내려왔어요? 머리가 왜 이래? 아 근데 할로윈 때 충격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아까 것만큼 웃기지 않아. 앙드레 디너 파티.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옷이었으면 좋겠어. 어 편한 옷. 근데 네이버 주니어 게임 특징이 편한 옷이 없어요. 편한 옷은 커녕 그냥 평소에 한 번도 구경도 못 해본 옷들만 가득가득 하거든요? 어 시간 늦었다 빨리 가자. 아 빵 좀 받았어. 와 근데 이제 점점 멋있는데? 자이로드롭 컷이에요 이거. 하늘에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슉 내려와가지고 되게 추운 날 자이로드롭. 엄청 추운 날 머리 어는 거 아시죠? 한 영하 한 10도 20도 이렇게 내려가면은 머리 감고 안 말리면은 그대로 꽁꽁 얼어붙잖아요. 엄청 추운 날 자이로드롭 타고 이렇게 등장. 주니버 조회수 오지게 땡기는 게임 선반님은 당장 클릭. 어 뭐야 이거. 어 굽스. 어 장명 센스도 완전 옛날 스타일. 모모스 하는 거. 아 이거 있는 과자였어? 하지만 이거를 잔뜩 재밌게 했던 아이들은 막상 엄마 아버지가 사주시는 새우깡을 먹어야 했는데 말이에요. 엄마 나 새우과자 사줘. 오늘 나 게임했는데 너무 재밌었어. 나 새우과자 사줘. 그래 알았다. 이게 아니라 새우깡이 아니라 굽스 사달라고. 굽스. 아니 새우과자 사줬으면 됐지? 먹지마 그럼. 아 먹을게 이거라도. 아웃플레이. 오케이 그렇답니다. 통새우. 얘네를 구우라고? 너네 떨릴 운명이야 얘들아. 얘들아 아! 나 못해. 아니 눈을 저렇게 똘망똘망. 아니 저걸 어떻게 내가 얘네를 어떻게 해요. 굽스는 소금이야. 뒤집혔어. 본인들이 원하는데? 너희의 몸을 맞춰서라도 굽스가 되고 싶은 거야 너희들? 진짜 굽스가 되고 싶긴 해? 근데 네 등껍질은 왜 이렇게 하얗고 예뻐? 진짜 굽스들은 소금에 튀겨져가지고 알아볼 수도 없다는데. 자 새우 맞고. 아 불에 굽는 거구나. 난 기름에 볶았구나. 아 통살. 아 일단 표정부터 벌써 틀렸어. 통돼지. 아, 나와 얘들아 거기서 좀. 오케이. 자 소금이겠죠? 불에 굽기.
근데 이걸 먹은 아이들이 국수가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할까? 그건 또 모르겠는데. 그죠? 여러분 같으면 이거 하고 나서 국수 먹으러 가고 싶어요? 약간 울 것 같은데? 내가 어렸을 뭐지? 죽여버리겠다는 건가? 저한테 지금 정권 지르기를 하고 있거든요? 날 죽여버리겠다는 건가? 어쨌든 추억의 국수 만들기.